이불로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클릭해 볼까요? 지금 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잘 뭐 보이진 않지만 지금 테이블로 스케치 마치겠습니다. 프론트 클릭 스케치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복사합니다. 아래쪽에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합니다. 더블 클릭 스케치 마침 더블 클릭 버튼을 지우겠습니다. 셀렉터 예 스케치 마침 지금 버튼이 보입니다. 버튼은 위로 올려놓을까요? 예 스케치 클릭 더블 클릭해서 편집 상태로 들어갑니다. 전체 드래그 선택 기본 값에 파란색 구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스케치 마치겠습니다. 스케치 마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보시면, 자, A 프로파일, 프레젠 피처 작성합니다. 작성 판으로부터, 회전 클릭, 프로파일 클릭, 주로, 셀렉터, 세솔리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위쪽 프로파일 작업하겠습니다. 회전 피처 작업하겠습니다. 회전 작성 도구 패널로부터 회전 선택이 안 되네요. 여기 취소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아 스케치 마침 이 스케치네요. 선택하겠습니다. 구성은 아닌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돌출 취소하겠습니다. 스케치 편집에서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취소 스케치 마침 이게 안 보이네요. 가시성 켜겠습니다. 회전 선택이 되는데요. 클릭 스케치 편집 지우겠습니다. 스케치 마침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드래그 선택 스케치 마침 작업을 잘못한 것 같군요. 이게 모타적입니다. 스케치 가시성 잠시 끄겠습니다.
쉬웁니다. 스케치 마침 회전 가이선 켭니다. 작성 패널로부터 회전 클릭, 다진 프로파일 셀렉트 축 클릭, 우선 새솔리드로 확인합니다. 자, 두 개의 솔리드. 본체 이동하겠습니다. X값 0, Y값 150mm. 확인합니다. 탑 스케치. 한번 볼까요? 위치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작업할 부분은 이 프로파일입니다. 프로파일을 작업을 해서 회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회전을 하는데 지금 이 기준입니다. 축을 하나 생성합니다. 축. 예. 클릭합니다. 생성된 거 보입니까? 작성 패널부터 돌출 클릭합니다. 프로파일 셀렉트. 거리 기존값 지우겠습니다. 측정 프론트에서 볼까요? 자, 잘 구분 가졌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자, 여기 모터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취소. 예, 기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센터인데, 승인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클릭. 스케치 편집 상태입니다. 취소 다시 한번 기입하겠습니다. 클릭. 승인. 스케치 마침. 돌출. 클릭. 클릭. 얼마죠? 12mm입니다. 새솔리드. 반대편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본체 이동 클릭. 본체 클릭합니다. 클릭. 선을 기준으로 회전 클릭. 축 눌러져 있습니다. 회전 축 클릭합니다. 방향 볼까요? 돌려보겠습니다. 맞게 삽입이 됐죠? 확인합니다. 자, 본체 옮기겠습니다. 제로 Y축으로 150만큼 확인합니다. 형태가 조금 이상한데, 예, 지금 보면 로타 형상은 지금 보이시는 이 라운드 형태네요. 보니까 여기까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고 계시고 돌려볼까요?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라이트 클릭, 가시선, 끝입니다. 이제 세 번째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돌출 할 겁니다. 우선
이 스케치 편집을 하겠습니다. 취소 기입하겠습니다. 승인. 그리고 여기서 A까지 취소 기입합니다. 스케치 마침 돌출 프로파일 전체 선택합니다. 얼마죠? 78.5. 예. 78.5. 3솔리드. 방향, 이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맞습니까? 예. 축을 하나 생성합니다. 중심점. 참조할. 예. 평면 클릭합니다. 본체 이동 클릭합니다. 본체 셀렉트 X값 0 선을 기준으로 회전 축 셀렉트 합니다. 아래쪽 맞습니까? 방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맞게 삽입됐죠? 이게 좀 깊네요. 이 부분이 우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가시성 끕니다. 본체 이동하겠습니다. 제로, 150, 확인.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이 프로파일입니다. 돌출. 자, 이 홀은 제외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두껍나요? 두꺼운 것 같죠? 그런데요, 취소하겠습니다. 자, 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파져 있어요. 그죠? 네, 볼트, 너트, 삽입이 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뭐 딱이고요. 치수 한번 기입해 보겠습니다. 이 두께가 10mm입니다. 10mm고 이 두께가 60.62mm입니다. 예. 여기 홀을 그리면 너무 작은 것 같고 자 우선 참고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돌출, 셀렉터, 셀렉터 합니다. 75mm입니다. 3솔리드, 방향 바꿉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본체 이동 클릭합니다. 본체 클릭, 제로. 축, 축이 없습니다. 작성합니다. 축 클릭. 점 클릭, 참조할 축 클릭합니다. 본체 이동 클릭, X축 제로, 회전 축 선택, 방향 확인합니다. 확인, 본체 이동합니다. 제로, Y축 150, 확인합니다.